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자.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남자. 동사이모.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아,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최근 9년 만에 빅마마 완전체로 컴백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뭐 넘사벽 레전드 보컬. 국보급 디바. 우리 결혼 9년 차. 가수 이영현 씨 모셨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들었어요. 아쉽게 친가 보다. 조금 얘기하죠. 영현 씨 부분이 너무 좋아. 네, 네, 다 좋지만.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깜짝 놀랄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네. 현장에 남편분이 와 있다고. 어? 아, 그래요? 어디 어디요? 어디? 아니 뭐 심심해서 따라 나오진 어디? 아니고. 보자, 보자. 네. 어디? 여기 아니, 건물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 있어. 남편 제 일을 봐주는 너무 좋아.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얼마나 된 거야? 7년도? 2007년도. 네. 2007년도. 와. 어, 근데 지금 연예인과 매니저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흔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매니저랑 싸우는 아, 그 연기자가 아. 진짜 많아요. 저도 어떻게, 엄청 싸우는데 네, 어떻게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대박. 고백도 근데... 먼저 했어요? 그렇죠. 와. 고백까지 해야 이제. 오, 멋있다. 일단은 이제 지방 스케줄, 지방 공연 같은 데 가면 뭐 부산 같은 데 5~6시간 차를 타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한 번을 끊기지 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런 보통, 저도 좀 신기하고. 보통 안전벨트 매자마자 자죠. 네, 자요. 이건데. 공연 끝나면 다 이제 뻗어가지고. 근데 이제 핑퐁이 되니까 대화가 끊기지 않고 호감이 있었던 거죠. 그치. 호감을 통했어요. 호감 없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남편분 입장에서도 운전하고 있는데 막 졸리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이야기해주면 호감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멤버들은 몰랐나요? 저는 제 딴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알죠? 행동을 했는데 알아요. 메이저 친구가 두 명이 있었는데 저를 이제 지금 남편이 있는 차량으로 자꾸 동선이 겹치게끔 멤버들 이렇게 주선을 하는 거예요. 나야 좋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렇죠. 사내연애는 우리 빼놓고 다 알잖아. 맞아, 맞아. 멤버들이 차 안에 있으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게. 자는 게 아마 무만해지지.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지 씨한테 이제 기운을 받으려고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TV 보다가 우리 선배님이 시험관으로 이제 둘째를 해주셨잖아요. 그 장면에 저도 모르게 이제 저녁 이렇게 다 치우고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그걸 봤는데 손에 걸레는 들고 있고 제 눈은 TV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이렇게 막 흐르고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인공수정으로 여러 번 유산돼서 어렵게 가졌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우는 눈물인지 아니면 정말 둘째를 가진 선배님이 부러워서 제가 지금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니까. 아, 좀 기운을 드리러 가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기운을 드려야지. 내가 드려야지. 내가 밖에 뭐 있어요. 자, 기운 받아가요. 제가 가져가서. 손이라도 좀. 아, 너무 좋아. 아가야. 야, 둘째 이제 우리 영현 씨한테 올 겁니다. 이모한테도 와라. 진짜 꼭 갈 거예요. 많은 우리 시험관 고민하시는 어른들 다 우리 기운 받아가세요. 옷도 그렇고. 받아가세요.